먹어볼게요. 우와. 해봐, 그렇게. 응. 왔어, 왔어, 왔어. 왔다. 안녕하세요,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. 안녕. 오늘은 제가 부산 남포동을 왔는데요. 남포동에는 그 깡통시장, 국제시장, 그리고 길거리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죠. 오늘 쫙 돌면서 이것저것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같이 가실까요? 고고! 와, 근처 오니까 딱 시장 느낌이 나네. 여기에 저희 야시장도 열린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 낮에 왔거든요. 와, 너무 기대돼. 맛있는 냄새나. 맛있겠다. 이까시마로 가자. 먹을 게 진짜 많다. 근데 어묵이 진짜 많은 것 같아. 저게 뭐야? 오, 튀김 너무 맛있겠다. 보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떡볶이랑 튀김? 그래, 오뎅도. 오뎅도. 각각 네. 1인분씩? 네네. 오뎅. 네. 어, 하나 안 잘라주셔도 돼요. 네. 네. 튀김은 모두 말까요? 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와. 부산에 오면은 요 또 가래떡 떡볶이를 먹어야 된다고 해서 와봤는데 너무 매콤하다. 떡이 되게 쫄깃쫄깃해요. 야채들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. 어묵. 짠. 부산 하면 어묵이죠. 이번에 튀김을 이렇게 찍어서. 이번에 떡하고. 우와. 어묵하고 떡. 고추튀김? 튀김이 되게 바삭바삭해. 방금 튀겼어. 새로운 어묵. 어묵 안에 당면이랑 뭐 이런 거 들어있어요. 좀 씹히는 게 있어요. 뭔지 알겠다. 소스 듬뿍해서 야끼만두. 떡볶이 소스에 되게 걸쭉해요. 많이 맵진 않아요. 아, 그래도 안 매운데. 한 입에?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약간 사진 찾아보는데 색깔도 이렇게 새빨갛잖아요. 괜찮네. 맛있지?
국물이 죽이는데? 저는 이제 마저 먹고 또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가볼게요. 아, 이건 충무김밥, 비빔단면, 삭박지, 물떡! 떡달나무.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여기 부산 오면은 또 비빔당면을 먹어야 된대요. 요 물떡하고.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겠다! 아, 간장에 요 물떡. 딱 갔어요, 30분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치즈 같아. 묘한 거. 그러니까 맹맛일 것 같은데 뭔가 육수가 쏙 배였어요. 그래? 짭짤하네요. 진짜 늘어나네. 감사합니다. 내가 고맙지. 아, 이게 비빔당면이구나. 약간 잡채 재료 같은데. 먹어볼게요. 천천히. 맛있어요? 양념장이 겉돌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겉도네요? 왜 안 그래요? 특별한 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맛있어요. 당근도 맛있고. 아, 땡땡. 나 이 물떡에 반했는데? 그래? 가래떡 떡볶이에 들어가 있는 떡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. 더 쫄깃하고 더 부드러워요. 맛있다. 저는 이제 여기 좀 돌아다니면서 또 먹을 거를 찾아볼게요. 아, 예전에 제가 걸어와봤는데 여기가 포차거리인 것 같아요. 이쪽에 분식들 팔고 여기는 해산물 포장마차. 안녕하세요. 씨앗호떡 하나 주세요. 저거 오더라고. 감사합니다. 안에 이 씨앗호떡은 이렇게 씨, 이게 무슨 씨? 해바라기 씨? 해바라기, 호박, 땅콩. 아, 해바라기, 호박, 땅콩 이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. 먹어볼게요. 그래서 씨앗호떡? 아, 뜨겁다. 이 씨앗이 씹히는 식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여보세요. 고생하십니다. 아, 씨앗이 듬뿍 들어있어서 약간 담백한 맛이 강한 것 같아요. 고소할 것 같은데. 아, 내가 우와 대박이지? 근데 이거 뜨끈할 때 먹어야 돼?